오늘 2024년도 4월 1일자 세계일보 기사예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중국 이래도 우길 건가? CNN 한국 김치 모두가 세계 한국 김치 만두가 세계 최고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미국 매체 CNN이 세계 최고 만두는 한국의 김치만두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28일 CNN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 35가지를 뽑아 발표를 했는데 매체는 한국의 김치만두는 종종 원형으로 접혔는데 이는 중국 요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기술이며 한국이 해석한 만두는 중국이나 일본 만두보다 중앙아시아의 만티를 더 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만두에 김치를 잘게 채워 넣었는데 김치는 한국 어디에서나 있기 때문에 김치를 잘라서 만두에 넣은 것은 아마도 당연했을 것이라며 만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고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에 CNN 기사는 중국의 김치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뭐 중국이 김치뿐만 아니라 한복도 자기 거라라고 뭐 우리나라 문화 컨텐츠 뭐 복사기하고 뺏기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첨단 기술 반도체 삼성 뭐 현대 많이 뺏겼죠. 뭐 과학 뭐 첨단 반도체 뭐 이런 기술 뭐 뺏어서 자기 거 만드는 것은 뭐 우리 한국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많이 뺏기니까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문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아이돌의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뺏기고 그냥 방송에 내보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도 아 이건 한국 거 너무 뺏겼다 그럴 정도로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김치가 최근 중국은 한국 김치가 중국 파워 차이에서 유래했다며 김치 공정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또 그리고 뭐 한복이 또 중국 것이라고 또 나는 참 살다가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중국은 한국의 전통적 김치나 한복이나 모든 부분에 중국 것이라고 우기기 요즘 갑자기 우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드라마나 영화나 문화 참 한국이 모든 것을 돈 주고 이렇게 드라마 이런 시트콤 이런 것들 돈 주고 사가지 않고 불법 복사해서 갔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뺏겨서 중국 시장에 불법으로 방영되며 중국 자체 시청자들도 중국이 뺏긴 한국 영상을 보면서 너무 뺏겼다라고 지적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CNA가 우리 한국 만두가 제일 맛있다 한 주장과 비슷한 거죠. 세계인들이 벌써 그걸 압니다. 아무리 그렇게 중국이 주장하고 우리나라 문화의 거의 뭐 60, 70%는 전부 중국이 뺏겨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방영하면 벌써 저녁이면 중국에서 한대요. 한국 드라마도. 그러다 그 빌려간 그 드라마를 정당으로 값을 주고 사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뺏겨서 그 다음 자기 것이 되겠죠. 또 그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겠죠. 요즘 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중국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고 그러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 뭐 이런 것들 뭐 드라마 영화 무슨 그 노래 뭐 여러 가지 시트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복사하고 불법 복사해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병적일 이렇게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병적일 정도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중국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데 골머리 더 썩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알 사람 다 아니까. 오늘 중국 이래도 우길 건가 CNA 한국 김치 모두 만두가 세계 최고라는 기사에 대해서 오늘 세계일보 기사에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